안녕하십니까. 빌박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저희 가게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투어링을 하겠습니다. 저를 따라와 주시죠. 예, 이쪽에는 저희들이 그 빌딩 매트리얼인 그 스무스의 개통, 페인트에 필요한 스무스셋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플라스틱이 있고, 이제 바닥에 깔고 덮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. 이쪽 보시면. 그리고 여기 벽에 패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조인 컴파운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를 따라오시다 보면, 이쪽에 보면 그 라카라고 해서 그 이 가구 공장에 필요한 또 이러한 라카 제품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보통 가정집에 필요한 이 헤드 스탠이 있습니다. 이게 주어진 나무에 필요한 그러한 종류들이죠. 예, 그리고 저를 좀 따라와 주십시오. 예, 여기 보면은 이제 바닥에 페인트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바닥에 이렇게 그 페인트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예, 드랍 클로스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페인트에 필요한 그 선드라이저 전부 여기 있는데, 여기 보면 플로어 페인트도 있고, 그 다음에 바니쉬도 여기 있고, 예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코킹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제 패칭할 때 쓰는 코킹,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띠너 계통이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오면 저희들이 이제 그 거기에 필요한 이제 거기 선드리들이 전부 여기 많이 있죠. 테이프라든가, 뭐 매스킹 페퍼라든가, 또 이 스프레이 캔스부터 시작을 해서,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은 이제 페인트에 필요한 툴 같은 것도 전부 다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오면은 이제 이 장갑서부터, 심지어는 그 아이 눈을 프로텍트하는 그 안경서부터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에 입을 가리는 그 먼지에 필요한 그 마스크도 있고, 걸레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이 페인트의 셀렉션이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이제 각종 뭐 ICI 페인트가 있고, 비지터 플로 페인트가 있고, 그 다음에 모어 페인트가 있고, 글리든 페인트가 있고,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이제 그 장비들이 쭉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집에 이제 하는 파 피니시 계통에 이제 거기 그러한 필요한 배터리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를 또 따라오시다 보면, 예, 이쪽이 저희 이제 가게에 이렇게 페인트를 믹서하고 또 서비스해주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은 셀렉션이 되어 있죠. 페인트들이 쭉 쌓여 있고, 이게 이제 저희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브랜드 있는데, 특히 거기에 프리즈라고 하는 브랜드 페인트가 있고, 그 다음에 글리든 두보라는 페인트가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셀렉션 다 보이죠? 예, 그리고 각종 이제 여기 보면은 거기에 필요한 이 프라이머, 패치, 그 다음에 띠너, 커킹,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이게 바닥에 깐 이 그 로진 페이퍼,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, 그 다음에 그 아웃사이드 빌딩 매테리얼 패칭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제품들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한눈에 일목정렬하게 필요한 제품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를 따라오시면 저희가 이제 기계를 저희가 픽스하고 렌트하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여기가 보면은 조금 이렇게 그 이제 하나의 저희 이제 기계를 렌트해주고 고쳐주고 그러한 이 부분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컨트롤이 필요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기계가 잘 이렇게 고장나죠. 근데 다른 데 맡기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, 저희는 간단한 고장 같은 건 굉장히 신속하게 고쳐줘서 시간을 세이브 해주고, 여기가 하나의 저희가 그 기계를 고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. 이제 제가 이제 이 정도면 저희 가게 모든 조목조목 필요한 것들을 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